한국 상장 회사의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 개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이 LG Q&ED TV에 대해 호주에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퀀텀다 소재의 LED를 적용해 화질을 향상시킨 Q&ED 기술 주도권 싸움입니다. 삼성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등이 One UI 3.0의 스킨 업데이트 후 배터리와 충전 통계에 공백 표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미지 품질 저하를 AI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현대차, 전기차 엔시노와 라페스타 2590 한 대가 중국에서 리콜됐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서부발전의 라오스 메콩강 댐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웃나라 태국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에 납품한 디젤 전기기관차 10대를 4개월 동안 차토그램파 아톨리 철도작업장에 방치한 계약 위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영일약품, 유유제약 등 한국제약사 5곳이 베트남 의약품국의 품질 위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캐비아에 500만 루블짜리 금도금 갤럭시 S21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할 듯합니다. 폴란드의 환경운동가들이 포스코 건설에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사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장 규모에 비해 폐기물이 부족하여 다른 도시에서 대량 유입을 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인도 세무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소냐 간디에사 위인 로버트 바르라를 소환 심문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08년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로부터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을 제소했었는데요. 특허료 지급과 함께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 TV에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 구독 서비스 포트나이트 크루가 삼성 기기에서 작동을 안 해 게이머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은행에 동결된 자금 불만으로 유조선을 납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에 압류된 남한 유조선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스페인 건설업체인 테크니카스 레오니다스와 공동 수주한 영국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의 비용 증가로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사양과 코로나 등으로 공기지연이 18개월 발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20이 지문 판독기와 관련된 보안 결함을 수정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짝퉁 버전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5G 특허 로열티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ITC에 에릭슨의 5G 네트워크 장비 수익 금지 요청으로 맞소송하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폴드가 추위에 약하다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 18도 날씨에 디스플레이 균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삼성의 위기는 리더십 장기 부재 등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차가 ABS 제어 모듈에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투싼 47만 1000대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되었습니다. 기아차가 미국 서열 2위 시오경 부사장 빌 페퍼가 승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포스코, 아다니, 기린홀딩스, 인포시스, HSBC, 스탠다드 차터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권탄압, 미얀마 군부와의 거래로 윤리적 지뢰밭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LG화학, 삼성 SDI, 소니 등 18650 배터리 리튬이온 건전지 전자담배 사용에 경고를 했습니다. 베이징 현대가 통합전자 브레이크 결함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2,591대를 리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의 FF카 제조는 독이 든 성비라 평가했습니다. LG전자가 파워보드 과열 문제로 유럽, 중국, 한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OLED TV 4000대를 리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소재한 두 개 기업이 68억 루피를 불법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인도 뭄바이 경찰 당국에 두 회사의 이사 6명을 고발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카리문에서 화강암 4,053톤을 적재한 바지선과 충돌했습니다. 코리아 휠 청진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미국 트위터 계정에 아이폰으로 갤럭시 S21 언팩 이벤트 글을 올렸다가 망신설을 당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법적 문제를 벗어나 아버지를 뛰어넘는 삼성 왕국을 만들 수 있을까를 우려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칠레의 삼성 유통업체가 스마트 기기 시장에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삼성을 고소했습니다. LG화학 인도의 자회사인 LG 폴리머의 작년 비사카 파트남 공장 가스 누출 사고가 이전 20년 동안 환경 허가 없이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타르 델 라치오가 삼성에 대한 불공정 상업 관행에 부과한 벌금 500만 유로를 확정했습니다. 삼성 개발자의 실수일까요? 심카드 슬롯과 마이크 크기가 같고 나란히 붙어있어 실수로 마이크 손상이 쉽게 되네요.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닉산, 올림푸스, 유니클로 등 일본 기업 45곳이 위안부 판결 이후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도쿄의 관계 악화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듯합니다. 현대 투싼이 파키스탄에서 화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콕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출한 피콕 쇠고기 국수 스프에서 검출된 발암 물질은 오일 포장 카다몬 물질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한국 성장 회사의 글로벌 기업 리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